안녕하세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독해가 단락 독해 혹은 문단 독해야. 자, 이 정답을 고르는 방법 한번 보자. 자, 문장이 모이면 문단 단락이래. 단락의 성립 요건은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필자 생각이야. 자, 이걸 주제문이라 하지. 자, 그러니까 주제와 필자의 생각, 주제문과 관련된 수능 문제가 어떤 거 있냐? 주제는, 제목은. 자, 그러면 주제를 잡는 거야. 요지는, 그러면 주제문을 잡는 거야. 필자가 의도하는 바, 주제문을 잡는 거야. 무엇에 관한 거니까 주제를 잡는 거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제문을 잡는 거야. 분위기, 심정, 어조는 주제에 대한 분위기, 심정, 어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에 대해서 찾는 거야. 자, 주제문에 넣어야 할 빈칸 추론. 주로 주제문에 빈칸이 그어져 있단 말이야. 이 글의 목적은 역시 주제와 관련된 거야. 자, 어휘 추론은 뭐냐? 주제에 대해서 필자의 어떤 생각을 쭉 논하는데 그 흐름이 주제하고 벗어나면 고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주제문과 관련된 문장이 출제가 돼 수능에서. 그다음 단락은 또 어떠냐? 단락은 주제문이 있으면 주제문을 지지하는 부연 설명이 나와. 이 상호관계가 통일성,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집성이. 요것과 관련된 수능 문제가 뭐가 있냐? 알맞는 연결어를 찾으시오. 빈칸을 추론하면. 주로 빈칸 추론이 자 부연 설명이 있을 때도 있어. 그다.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다. 시지층은 조금 다르지. 가르키는 시가 다른 거. 이런 말이죠. 그제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주제문이 나오고 부연 설명이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넣으시오. 올바른 순서별 도표에서. 자, 이런 건, 자, 뭐야, 주제문과, 주제문을 지지하는 부연 설명과의 관계야. 예외는 뭐냐? 어법성 판단. 이건 조금 예외로 벗어나지. 자, 장문 독해는 예외는 아니지. 여기에 있는 독해가 확장된 개념이 되겠지. 이게 대체 확장된 개념이다. 자, 이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230제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세요? 자, EBSN제 영어 230제 EBSN제 영어 230제 1번. 자, 선생님과 여러분의 약속 중에 하나. 자, 명사 구절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가로를 쳐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뭐가 된다? 보어. 부사 구절은 선생님이 이렇게 소가로를 쳐요. 그러면 이 부사 구절은 동사 수식이 되겠죠? 이 부사, 특히 부사 제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가로를 칠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네모가로를 치면 명사절인데 쌤이 이렇게 소가로를 치고 명사를 수식하는 표시를 하면 이 가로는 형용사절이 되겠어요. 됐죠? 요 정도 선생님과 여러분의 약속으로 하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주어 동사가 주절일 때 INGPP가 중간에 나오면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때 전의 후회 중에 시간이 되겠죠. 때문에 원인이요. 때문에는 뭐라고? 원인이요. 에? 원인, 이유. 자, 라면은 뭐가 돼요? 조건. 자, 불구하고는 뭐요? 양보. 그죠? 자, 하면서 한지, 그리고 뭐마다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부대상황. 그죠?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고? 부대상황. 부대상황이라 부른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어떻게 돼요? 분사구문일 때. 때, 천의 후회 중에 때문에 라면 불구하고 하면서 한지, 그리고 뭐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온 INGPP는 하면서 한제 그리고 뭔마다가 해석이 가장 많아요. 이해되죠? 중간에 나오는 INGPP는 해석이 뭐가 많다고? 하면서 한제 그리고 뭔마다. 아, 자,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 이 말은 이 글의 요지는 이런 말이에요. 요지는 어떻게 찾아요? 자, 요지를 찾는 방법 한번 보자. 요지는 주제에 대한 필자의 뭐라 생각이 되겠다. 에? 요지가 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무슨 문이다? 주제문이다. 자, 주제문이다. 그 다음, 문단은 주제문 위치에 따라 두 갈씩, 중갈씩, 미갈씩, 주제문의 앞머리, 주제문의 중간, 주제문의 뒤쪽에 있죠? 양갈씩은 처음과 끝에 있죠? 주제문이 병렬씩은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추론해야 되겠죠? 결국 요지는 뭐다? 주제문을 찾아가는 게임이요. 자,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주제문의 힌트. 첫 번째, 단언적 첫 문장. 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요약적 끝 문장. 그 다음,
But, however, yet still, on the other end, nevertheless, 다음 문장. 자, 그러면 while이나 though, 주절 문장. 자, 그 다음, for example, 앞 문장. therefore, does, 다음 문장. 의문문의 답변 문장. 바로 이런 건 주제문일 확률이 몹시 높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 정도 우리가 보고, 자, 여기 보면, 밀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는 공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밀 around는 주위로 서성거리다. 밀 around는 뜻이 뭐라고? 주위를 서성거리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Sometimes, 때때로, we hear people, 우리는 사람들의 이 hear가 오형식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다. 원형 부정사죠. 그래서 오형식 타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목적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들어요. 대디하라고. They have attended various events. 그들은 여러 가지 사건에, 자, 이 참여를 했다. Hoping to, 뭐 하면서 분사구문. 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면서 참여를 했다. 그러나,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트워크가 발생 안 돼서 사람들을 사귀지 못했어. 이렇게 불평하는 걸 우리는 때때로 들어요. They didn't meet anyone. 그들은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Improving further. 보다 깊숙이 이런 말이에요. 요건 조사해보면. 조사해볼 때. 조사해보게 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 In ing는 뜻이 뭐라고? 뭐뭐 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are approaching. Networking event는 네트워크 사건에 그들은 접근 중이야. As if는 마치 그들이 뭔데? What guest는 손님이냐? 마치 뭐라고? 그들이 손님이냐? 접근을 해요. Waiting은 기다리면서. 분사가 뭐냐? Waiting 기다리면서. 그 밖에 누군가가 소개하기를. 그들 자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바로 이것을 발견을 해요. To build. 자, network. 자,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instead of complaining, 불평하는 것 대신에. 자, all the time은 항상 불평하는 것 대신에 명령문이야. 접근해라. 어떤 행사에 접근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주인이냐. 자, 인사하면서. 자,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인사하면서. 자, 그러면 뭐라 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뭐 불평하는 것 대신에 접근해라. 주절의 동사 명령문이야. 행사에 접근하세요. 마치 여러분이 뭐다? 여러분이 주인이냐. 자,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사하면서. 그러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맞아, 맞아요. 우리는 이것이 뭐라고 딱 느낄 수 있어요. 주제문이라고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에서 거기에 가장 접근된 주제문은 보면 몇 건이요? 모임에서 사람을 사귀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라. 있는 그대로죠. 주제문을 요약하면 요지가 된다. 그죠? 자, 한번 다시 위로 갑시다. 자, strike up은 시작해라. 대화를 때려라. 이 말은 대화를 시작해라. 자, if you smile and extend your hand. 여러분이 미소 보내고 여러분의 손길을 뻗치면 99% of people, 사람의 99%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은 will smile back. 웃어주고 뒤로 그리고 introduce 그리고 소개를 해요.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을 in return은 보답으로 if not 자 아니라면 if not 그것이 아니라면 you can simply add 여러분은 단지 더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더하니 I don't think we've met 우리가 옛날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이 말은 아 초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Don't wait. 기다리지 마세요. To be introduced. 소개받을 때까지. 그리고 포함되기를.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 그러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Instead of milling around. 자, 서성거리며 주위를 돌아다니다. 이 말이야. 이거 대신에. 자, in the hope는 희망하면서. That someone 누군가가 will engage 여러분을 대화에 종사시켜주기를 희망하면서. 서성거린 것 대신에. Initiation. 시작하세요. Conversation들은 대화를. By asking은 물어봄으로써 simple question은 간단한 질문 뭐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세요. 뭐와 같은 간단한 질문이니 What do you do? 직업이 무엇이에요? 자, How did you hear?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자, Have you heard tonight speakers before? 자, 전에 오늘날 연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뒤쪽 보면 답이 3번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죠. 이가 되었는데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거에 아주 명확해지고 있어요. 자. 자, EBS NJ 영어 230제. 자, 번호 2번이다. 그죠? 자, 다음 글의 요지는 요지로 적절한 것은, 예? 요지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요지는 어떻게 찾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왜? 이 문단은 병렬식 문단이야. 그러니까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표현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야 돼. 됐지? 날의 법비는 B and 날의 B 날의 A가 아니라 B다. 이건 아주 이 뒤쪽 거 요거 두 개를 많이 써. 조금 어려운 문장은 이 앞에 거 잘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니까 꼭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됐죠? In most math, science, foreign language classes, 대부분의 수학과 과학과 외국어 수업에서 you are expected, 여러분은 기대되어져요. memorize는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하도록, information은 정보를, to solve problems는 문제를 풀도록, 예, 정보를 사용해, 그리고 master하도록, 그 기술을 뭔데? master하도록, 그제? 자,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정보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사용하도록 기대되어진대. 자, 그렇지. 문제 외우고 문제 풀잖아. 이런 이야기야. 자, course is in the humanities. 인류학에 있어서 과정, 교과 과정은. 자, emphasize는 강조를 해요. comprehension은 이해와 분석. 인류학은 뭐냐? 자,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거 인문, 사회, 과학을 인류학이라 해야 되죠. 이런 과목들은 강조해요. 이해와 분석. 자, 복잡한 생각에 You will still have a plenty of material. 여러분은 여전히 많은 자료를 가져요. To memorize, 기억해야 돼. But gonna your profession, 여러분의 교수는 will be primarily, 주로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요. Be interested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이니 전지사야. 전지사고 지금도 전지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레이 바비가 거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수는 주로 관심이 있어요. How you use that information. 어떻게 여러분이 그 정보를 사용하는가. To persuasively argue a point는 어떻게 설득적으로 요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관심이 있대. Not whether you can just recall it for a test.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을 위해서 recall it은 회고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냐에 관심이 있대. 자, in first year Latin class, 그리고 1학년 라틴 수업에서, 로마어 수업이야. 여기서 I expect 5형식이야. 나는 기대해요. 5형식 타동사. 나는 나의 학생들이, 요거 목적고야. 내 학생들이 to memorize, 기억하기를 기대해요. A long list of irregular verbs는 아주 긴 리스트의 불규칙 동사를 기억하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나 I'm not looking for, 나는 추구하지는 않아요.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 뭐에 관한 생각? 해도 왔나. 자, 해도 왔나서 인지 아닌지. Latin grammar가 is good, 아주 좋냐? 이거 그래머 공부가 잘 됐냐? 못 됐냐? 인지 아닌지? 바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는 추구하지는 않고,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즉,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in classical mythology는 신학이야. 신학. 고전적 어떤 신학에 있어서 그런 과목을 가르칠 때는, I want, 나는 원해요. 학생들이 to think about, 생각하기를 원해요. The deeper meaning은 깊숙한 의미, 이야기의 깊숙한, 자, 내면적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Sure, 틀림없이. They need to, 그들은 필요로 해요. Memorize는 기억하다. The name of the gods, 신의 이름. 자, their various functions는,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기능, 그것을 뭔데? 자, 기억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more importantly는 보다 중요하게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하게는 말이야. They need to take, 그들은 뭔데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보를, 자, information, that information을 받아들이고, 자, 숙고한다. 자, consider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How 이 어떻게 그것이 그 정보가 relate to 관계를 맺는가? 자, 이 Greek society는 그리스 사회와 그다음 gender role은 성의 역할과 그리고 universal themes는 일반적 어떤 주제와 이드 세트나 기타 등등 그것과 그 정보가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 자, 학생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뭔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는 가만히 보면 뭔데 선생이야 선생. 선생은 뭘 이야기했어? 과목마다의 자기가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문장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과목 배울 때는 이랬으면 좋겠고 무슨 과목 배웠을 때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네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어떤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학생들이 받아들였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자 이 주제문 요지를 추론해보면 답이 5번이 좋아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자 교수 학습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역시 뭐예요? 병렬식은 어렵다. 왜? 주제를 추론해야 하니까.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문 잘 봐두세요. 자 EBS NJ 영어 230제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다음 글의 제목. 제목은 일단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제목이야 주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밑에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죠? 자 이 제목 추론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주제 제목이야. 제목은 주제를 뉘앙스 있고 압축적이고 멋있게 표현한 거야.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에 주의를 해야 돼요. 주제문은 뭔데?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야. 이걸 찾으면 주제문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주제 제목이야. 주제문은 어디에 있어요? 자, 단언적 첫 문장, 요약 접근 문장. But however, as still, on the other end, nevertheless 다음 문장. 자, while이나 though 주저, for example 앞 문장, there but as 다음 문장. 의문문의 답변 문장. 자, 이런데 주제문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think about 생각을 해요. Soil rich culture는 흙이 없는 식물 재배를 자, as a modern practice는 현대적 관례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도가 나오면 이거의 주절이 주제문 확률이 크다 했죠? 이제 주제문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owing plants in container 자, above ground는 땅 위에 용기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has been tried, 시도되어졌어요. At various times는 매우 서로 다른 시대 자, 서로 매우 다양한 때에 자, throughout the age는 여러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때에 시도되었대.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주제문이라고 우리가 추론하면 밑에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금방 그 말에 해당되는 무엇? 자, 언어가요. 결국은 a long history가 되겠죠. Soilless plant growing system. 즉, 흙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의 긴 역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자, 도우절에, 자, 하나 꼭 외워둬야 돼요. 도우절의 주절은 뭐라고? 주제입니다. 됐죠? 도우절의 뭐라고? 주절은 주제입니다. 즉, 자, while이나 도우의 주절은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을 찾으면 주제와 제목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의 답변이 주제 제목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 보면 Egyptians, Egypt 사람들은 did it 그렇게 했어요. Almost는 거의 4,000 years ago는 4,000년 전에 자 wall painting은 벽의 그림 found in the temple of
자, 디어텔 바하리. 이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는 쇼드 보여줘요. A case of a container grown plant는 용기에서 재배한 식물의 케이스, 경우를 보여줘요. Container, 용기는 were used, 사용되었어요. To transfer는 이동시키기 위해서. 자, 성숙된 나무, 뭐죠? 추리해주는 성숙된 나무를 from에서부터 to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The native countries of origin은 원래 나라, 그 나무 기원의 원래 나라에서 The King's Palace는 왕의 궁전까지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indication은 경우, 웨어의 수식이야. 자, local soil은 지역적 흙이 워낙 suitable, 적합하지도 않네. For the particular plant는 특별한 식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they, 그들은, 예? they, 그들은 자, would be grown, 재배가 되어져요. In the containers는 용기 속에서, 예? also, 역시 starting in the 17th century, 17세기부터 시작해서 plant, 식물은 were moved, 이동되어져요. around는 주위로 especially 특히 from the far and middle east는 극동과 중동아시아로부터 to 유럽, 유럽 지역으로 이동되어져요. to be grown은 재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orangeries는 오렌지 온실, orangeries는 오렌지 온실에서 재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 supply는 공급하기 위해 aesthetic value는 미적 가치를 공급하고 rare fruits은 아주 드문, 자, 진귀한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vegetable은 채소를 to wealthy people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뭐라고? 극동적으로부터 중동적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보세요. Orangeries. 자, 오렌지 온실은 아 Another example of a container growing system of pastimes. 그것은 또 다른 애예요. 자, 용기 속에서 재배한 시스템의 과거 시대에. 자, which, 그리고 그것은, and they are, 그리고 그런 방법은 can be still be found, 여전히 오늘날에도 발견이 돼요. throughout Europe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발견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내용을 보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뭔데? 용기 속에서 자 재배한 방법이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long history, 아주 긴 흙 없는 뭔데 재배 시스템의 역사, 이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되겠어요. EBSNJ 영어 230제 4번에 자, 이 치칭 출연이야. 희나 쉬가 가르치는 대상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면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한다. 핵심 순서별로 확인한다가 우선 중요한 말이야. 이랬죠? 순서별로 확인한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 as to concerning regarding은 관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치사야. 전치사 관한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이야. How awful he would, 얼마나 끔찍하게 그가 느끼겠는가. 이건 명사절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명구야. 그래서 전체가 부사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부사구에 불과해. 이해됐죠? 요것이 전치사고 요것이 명사. 이해됐죠? 전치사와 명사다. 자, 그러면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 ing.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보면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명사가 되겠지. 아니? 동명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ing로 시작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되면 주어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시간, 원인, 이유, 조건, 양보로 해석이 돼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뭐라고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중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on ing는 우리말로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Observing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분사 구문이고 뜻은 때야 때. 자 관찰할 때 John's lack of interest in school activities는 학교 활동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관찰했을 때 His father believed 아빠는 믿었어요 John could do the work John은 일을 할 수 있다 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If he freed his mind 그가 그의 마음을 투입 그거에다가 쏟으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고 믿었지? 믿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말했겠지? 그래서 빈번하게 말했어요. Him, 그가. 그거는 자이제 Him, 그가. To try it, 열심히 노력하도록 아들이. 아버지는 scolded John. John을 꾸짖었어요. 부드럽게. As to 가나요. As to 가나요. 꾸짖었어요. How awful he, 어떻게 아들 he, John이 우드필 느낄 건가? As a senior는 고3으로서. In high school. 자, 회는 뭐 했을 때? He was not accepted.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In the college of his choice. 그가 선택한 대학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낙방했을 때. 자,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느낄 건가에 관하여 부드럽게 잔을 꾸짖었어요. In an effort, 노력으로서. To motivate 잔. 잔을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He, 아빠는 told him. 잔에게 말했어요. 자네에게 이야기했다. 자, he would not allowed. 그는 허락되지 못해 participate in any after school sports는 어떤 방과 후 스포츠에도 참여하도록 허락이 안 되네. 방과 후 스포츠는 뭔데? 영역. In which 이 영역에서 he, John은 excelled 아주 뛰어나. 자, 아주 뛰어나네. 그 영역에, 즉 스포츠에 참여할 수가 없어. If he obtained a grade, 만약에 그가 점수를 받으면 low than B는 B 학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아들에게 자 아빠는 말했어요 in towering John 이 나인들은 뭐 말할 때 자 John, Johnny to try hard 열심히 노력하도록 말할 때 자 while은 반면에 이지만 반면에 perhaps well intentioned 아빠의 말은 잘 의도되었지만 그러니까 아빠의 말은 잘 의도되어졌지만 이런 말이야 아빠의 말을 이시라고 받으면 여기는 이루어져 정도가 빠진 거야 아빠의 말은 잘 의도되어졌지만 he 아빠는 그러면 이것만 John이 아니고 아빠가 되겠네 아빠는 숙고하는데 실패했대 숙고하는데 뭘 숙고했니 how 어떻게 these words 이러한 단어가 were experienced 경험되어질 건가 John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실패하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 Many youngsters, 많은 젊은이들 who are repeatedly told to try hard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반복적으로 듣는 많은 젊은이들은 hear these, 이러한 말을 듣게 돼요. 어떻게 듣게 돼? Not a 법비로 듣게 된다는 거지. Not a 법비로 듣게 된다. Not a 법비로 듣게 돼요. Not a 해석하겠어요. 자, 할 법부는 도움을 주는 말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뭔데 판단적이고 비난적이다. Accusatory는 비난적인, Accusatory는 비난적인, 판단적이고 비난적인 말로 이러한 충고를 듣게 돼요. 다들 따라서 the word John, John's father used는 John의 아버지가 사용한 말들은 worked against는 반대되게 효과를 발휘했대. 그의 목표와는 어떤 목표? Motivate him. 아들 John에게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아빠의 목표와 반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뭔데 부모는 잘되라고 무심코 꾸짖지만 자식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가 이거의 요지가 되겠죠. 이랬어요. 문장 독해론이 나왔네. 정확한 해석의 토대야. 자 문장은 항상 강조 부사가 있을 수 있어 자, 동사 수식이야 끝에는 이렇게 부사 구절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끝에 나와 있는 부사 구절이 앞으로 가면 강조 부사 구절이야 이런 건 동사를 수식하고 항상 생략될 수도 있어 자,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주어야 이 네모 가로지 명사 대명사 혹은 명사구 자 명사구는 뒤에 형용사 구절이 나와 그러면 형용사 구절에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절은 어떤 거 있냐? 명사, 전명구, 전치사구, 투알, 부정사, 형용사, 형용법 INGPP는 뭐예요? INGPP는 분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에 대한 형용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오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서 동사하고 수일치죠. 요즘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죠. 선생님이 문법을 봤으니까.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구절이 길게 나오고 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ing하고 assume하고 assuming을 내놨죠. 맞아 맞아. 그리고 assume을 골라야 돼. 이래죠. ing가 오면 안 돼. 이 자리는 정동사 자리니까. 이래죠. 요거뿐만 아니라 단수 복수도 앞으로는 자, 자주 나오니까 잘 받아야 돼요. 그다. 자, 요거 이외에 또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투 부정사가 있죠. 그리고 동명사. 투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고 이건 명사구로서 항상 단수예요. 그다. 자, 명사절은 됐다면 완벽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관계되면서 왔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요거 두 개를 항상 대조시켜서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나와요? 이 여기에 있는 대다고 여기에 있는 if, whether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해석이 은을 것으로 되고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가 물어봐요. 이랬죠? 인지 아닌지일 때는 whether나 if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순서가 시험이야.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주어동사이고 특히 뭐가 있을 때? How가 있을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나오고 주어동사의 순서가 이거 됐죠? 형용사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알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잘 봐두고 그 다음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복합관계 명사 물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사 구절은 뭐냐?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뭐야?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명사 구절이잖아. 이것도 역시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항상 수는 단수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로 가봅시다. 우로 가보면 자 1형식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2형식은 주격보, 3형식은 목적어, 4형식은 감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목적보. 부사구절은 주격보가 형용사라면 목적보가 형용사라면 수식하겠죠. 형용사구절은 주격보가 명사라면 목적보가 명사라면 수식 가능하겠죠. 목적어는 당연히 수식 가능하고 직목도 당연히 명사니까 수식 가능하겠죠. 선생님은 요거 수식한 것까지 이렇게 네모를 쳐요. 요 네모를 치면 이거 자체가 주격보, 목적어, 직목 아니면 목적보예요. 이해됐죠?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사구절은 생략 가능하고 동사를 수식한다. 이해됐죠? 요 생략 가능하고 동사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명사는 여기에 주격보 자리도 가고 목적어 자리도 가고 직목도 자리도 가고 목적보 자리도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경우의 수가 억수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어요. 자, 할 때마다 새로운 문법이 계속 등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법 문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EBS NJ 영어 먼저 230제 문자 문법성 어법 판단. 기본 행태를 파악해라. 기본 문법 실력에 따라 정어 판단. 가장 중요한 단계야. 보면 답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 문법 배양 실력이 실력 배양이 필수겠지. 그러나 반드시 밑줄치 문장 해석이 필요해. 출제자가 문제를 꼬아넣는 경우가 있어. 해석으로 정어 판단을 해야 되겠지.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면 전체 해석은 불필요하고 자 출제된 지문만 해석해도 충분하겠다. 자 그럼 금방 우리 했었죠. 이것 타동사 뒤에 was이 오면 불완전한 문장, 대시 오면 완전 문장, 명사절이지. 타동사다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된다. 이때 타동사는 본동사 정동사가 되어있어. 자 다음 투부정사다음에 타동사가 오고 목적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어가 없으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nd but or는 a, b가 항상 무슨 모양? 같은 모양. a, b는 항상 같은 모양이어야 돼. 이걸 우리는 병렬 혹은 평행이라 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he goes, 그는 가고 그리고 산다 할 때 he가 3인칭 단수야. 공통어를 n이라 하자. a가 3인칭 단수면 이 b도 3인칭 단수 표현을 해야 돼. 즉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면 여기도 s를 붙여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자, 3인칭 단수로서 같은 모양이 된다. 이래죠? 요거에 입각해서 답을 한번 우리 골라보도록 합시다.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면 그들은 did not know 몰랐어요. 그때 몰랐다. 오한
제널린놈, 바로 이 제널린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오늘날 노후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왓이 맞네.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그들은 몰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자, 코징은 야기시키면서 마그마가 방출되도록, 목적어 없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맞네. 마그마가 방출되도록 야기시키면서, 에? 자, 마그마가 방출되도록 야기시키면서. 그 다음, we know, 우리는 알아요. 뭐라니? 자, solar eclipse는 뭐야? 계기 일식이야. 일식은 occur, 일어나요. 달이 뭐였을 때 첫 번째? 달이 지나가.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고 완전하게 부분적으로 덮을 때. 그러면 이 달이 공통어야. 그러니까 여기 3인칭 단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커버에도 S가 붙어야 돼, S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커버에도 뭔데? 여기에 3인칭 단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3인칭 단수 표현 S가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태양을 부분적으로 가리게 될 때, 자, 뭐야, 발생된다는 걸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답은, 자, 몇 번이니?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다음 봐보세요. 다음,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들은 바꿨어요. 뭐야,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것들에 대해서. 이때는 사건을 가르치니까 복수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To, even to this day,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러나, there are massive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Living in various places는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에 걸쳐서. 그 다음, who do people 수식이요. 그리고 뭔데? 여전히 살아. with, 풀이는 이전. 자, 뉴턴이는 뉴턴이 살기 이전. 우리말로 미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아니다. 그 시대 사상 속에서 그런 어떤 사상과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네. 자, 다양한 장소에서 살고 있어. 전 세계.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식 미신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대. 즉, 뉴턴 이전의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전체 해석하도록 하겠어요. Just imagine, 상상해보세요. How, 어떻게, all humans, 초기 인간들이 전부들 떨었겠는가. In absolute terror는 아주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자, 헤너, 발케노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An earthquake, 지진이 발생했을 때. A total solar eclipse는 자, 개기일식이 took place 일어났을 때 they felt 그들은 threatened 위협받음을 느꼈어요. They did not know 그들은 몰랐어요. What we generally know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today 오늘날 about this occurrence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We know that 우리는 알아요. Many volcanoes 많은 화산들은 erupt 분출한다. Because of 자, buoyance는 부력 때문에 buoyance는 부력과 그리고 프레스는 압력 때문에 of the gas 압력. 자, within the earth's crust는 지구 깍대기 내부의 압력과 부력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여 야기시키면서 마그마가 to be released는 분출되도록 야기시키면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기까지가 목적이 되겠죠. We know 우리는 알아요. The solar eclipse는 일식이 occurs 발생한다는 것. When the moon, 달이 passes between, 자, sun and earth는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fully와 partially는 뭔데, 완전히 혹은 뭔데, 부분적으로 covered the sun, 태양을 가렸을 때 일어난다는 것. Early humans, 초기 인간들은 did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natural phenomenon, 자연 현상을. Instead, 대신에 they attribute, 탓했어요. Such natural event, 그런 자연적 사건을 투에 걸려, 에? Wrath of the gods은 신의 분노로 탓했어요. 자, when humans, 인간들이 discovered, 발견했을 때, actual, 사실적, natural, 자연적, causal, 인과관계, 원인의 어떤 요소들을 발견했을 때, 그런 어떤 이벤트, 사건들, 그들은 바꿨어요. Their way of thinking은 사고방식, about that, 그 사건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제 미신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however, even to this day, 심지어 오늘까지 되어라,
Masses of people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Living in various places는 다양한 장소에 살아.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 그러면서도 who are still living 여전히 살아요. With the pre-Newtonian idea는 뉴턴 시대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즉 미신을 가지고 여전히 사는 많은 사람이 존재해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다음 글의 미출지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뭔데? 쌤이 조금만 설명하면 주제가 있지, 그제? 주제. 주제에 대한 어떤 작가의 생각이 있으면 요지야.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필자의 생각이 있잖아, 필자 생각. 필자의 생각이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라 쭉쭉쭉쭉쭉. 따라가야 돼, 필자의 생각을. 그런데 야, 필자의 생각에 반하는 문장이 나오겠지. 반대된다 이 말이야. 이랬지? 그러면 이 단어를 골라내면 되겠지. 필자의 생각에 반대되는 단어를 골라내면 돼. 주제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이 흘러가는데 그 필자의 생각과 맞지 않는 단어가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답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고 자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날 자, today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어요. We continue to be fascinated with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료돼요. The way 첫 번째 방법 children 아이들이 sitting 사물을 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the association 연사 자 that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연사 바로 그거에 매료된대. 우리는 이걸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어? 아기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자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라 했어. 그거의 학문이고. 됐죠? 자, 그래서 뭐야? 그걸 우리는 알아차린대. 자, 심지어 대어 미스테 아이들의 실수마저도 아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야. 비코즈 왜냐면 그것들은 come from 나오니까. very poor place는 매우 순수한 장소에서 나오니까. 예, yeah,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certain age 어떤 나이가 되면 The promotion, 그러한 촉진 of the creative impulses는 창조적 충동에 대한 촉진이 자, stops, 멈춰버려요. Once a child begins going to school,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society pressure는 사회적 압력이 시작돼요. To take hold는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사회적 압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acting, 행동하는 거. A little different,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become 돼요. 자, a problem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oppressed, 압력을 받아요. To conform, 따르도록. 자, 사회적으로 어떤 갖게 따르도록. 예? When I was 6 years old, 내가 6살일 때, I was, 나는 맞았어요. On the left hand, answer with the ruler, 자로 맞았어요. For trying to write with it, 왼손으로 쓴 것 때문에. Now, 지금은, 비록 it happens, 그것이 in a more subtle way, 보다 미묘한 방법으로 발생해. 이 말은 직접적인 제재를 가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iety, 사회는 여전히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여전히 hindered, 막다, thwart, 해방하다, 해방하다, 막다. 해방하다, discourage, 낙담식이다. 막다, 해방하다, 낙담식이다. 여전히, 자, 뭐야, 아이의 충동을 낙담시켜요. 어떤 충동이야?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행동하고 싶은 충동. 방식으로. 무슨 방식? 남과 다른 방식. 이래야 되겠죠? 남과 다르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좀 멀리 이동을 해. 표준하고는. 표준하고는 멀리 이동한다. 우리말로 남과 달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행동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충동을 사회는 여전히 뭐한다? 막아버리고 해방 놓고 낙담시킨다는 거죠. 이거 아세요?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자, hyperactivity는 뭔데? 자, 과대 활동은 is punished, 벌받고 혹은 월세에서는 훨씬 더 나쁜 것은 메디케이티드는 약물 주사를 받아요. 약물 치료를 받아요. 이렇게 연결되세요. 과대행동은 It is no surprise.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It is no surprise. 대디아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해요. We grow up. 우리가 성장하는 것 Afraid to differ. 달라지는 걸 두려워하면서
afraid to express our true selves. 우리 진짜 자아를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에? 자, 그러면 보자. 자, 일형식으로서 완벽하네. 우리가 성장했다는, 성장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주격보가 와.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태로 성장해. 그럼 분명히 주어의 상태니까 주격보야. 이건 이형식으로 변해. 그러면 이런 걸 유사보 준주격보라 부른다. 그러면 봐보세요. 일형식 동사가 보호를 취하게 되면 이형식이 돼. 그때 이렇게 취한 보호를 유사보 준주격보라 한다. 예를 들어 유사보 준주격보.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보자. She 뭔데? died. 그녀는 죽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일형식 동사죠.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She died. She died young. 자, 그러면 어떻게 적었어요? 그녀는 젊어서 죽었죠. 주어의 그녀의 상태가 젊다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형식이야. 이런 영을 유사부 준주격보라 부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가요.